회사에서 살아남는 MG 프레젠테이션. 이번에는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하신 고아침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카메라 보면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MC로 또 프레젠터로 활동하고 있는 고아침이라고 합니다. 고아침 작가님은 보고 프레젠테이션, 발표 네.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아무래도 남들 앞에 뭐쓸때안 떨리실 것 같아요? 저도 떨립니다. 진짜? 네. 맨날 하는 일인데. 그래도 매번 조금 떨리는데요. 제가 실은 대학 때 이제 연기를 전공해서 그때부터 무대에 서는 연습은 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뭐 중요한 발표라든지 그런 거 들어가기 한 1, 2분 전쯤까지는 계속 떨려요. 네. 야, 그래도 떨리는구나. 네. 그러면 보고하고 발표할 때 떨리는 건 당연한 거네요. 네, 누구나 다 떨려요. 네. 그안 떨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떻게 특별한 하세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아니, 왜 물어봤는데 본인이 얘기해주세요, 그냥 나한테. 저는 이게 어떻게 훈련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집중을 그냥 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발표해야 되는 내용에 집중을 하면 주변 상황이 좀 신경이 안 쓰이게 되고 내 발표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안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말로 이렇게 이해는 쉬운데 실제로 연습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집중을 잘하려면 네. 준비를 잘해야 돼요. 네네. 그쵸? 이 책을 보면서. 발표를 잘하려면 일단 네. 목소리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실은 뭐이 책에 정말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들도 이제 다른 부분에선 터치가 되는데 제 파트에서는 목소리에 대한 부분을 좀 주요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내용이 일단 프레젠테이션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라는 고민은 그래도 빠질 수는 없는 고민이구나 싶어서 보고를 하실 때좀 자신감 있는 목소리나 제스처나 여러 가지 뭐 스킬적인 부분들을 좀 다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런 파트를 좀 넣게 됐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커요? 저요? 목소리가 옆에 있는데 멍청멍청 아, 울려. 그래요? 적당한 볼륨이긴 한데. 근데 네.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너무 작게 말해갖고 잘안 들리는 네. 분들 아, 있잖아요. 맞아요. 노력하면 개선이 됩니까? 근데 좀 부정적이긴 한데요. 최소 6개월 이상 좀 훈련을 하셔야 저는 개선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고칠 순 있는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그냥 뭐 집에서 엄마랑 얘기하든 바깥에서 얘기하든 작은 볼륨만 쓰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게 볼륨이 확뛸수 있겠어요? 그러네. 계속 연습하는 시간이 좀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목소리도 근육 같은 것 네. 같아요. 하루 운동한다고 몸에 근육이 붙지 않잖아요. 근육통만 생기지. 그러니까 맞아요. 하루 열심히 발성 연습해봐야 목만 아프지. 똑같네. 네. 운동도 6개월 정도 해야 몸이 만지러지듯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본다고 목소리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우선 스토리가 합격한 김민준 군이 회사에 갔는데 목소리도 작고 그러니까 자신 없게 보이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선배와 상담했더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찾아오잖아요. 네. 이렇게 찾아오거나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뭐부터 가르치세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서 있는 그쵸? 자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좀 자세가 좀안 좋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게 좋은 기관들이나 모든 신체 기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어느 부분이 긴장이 되고 그러면 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신의 좋은 목소리를 좀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호흡.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숨 쉬고 있지만 또 호흡을 하면서 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연료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차가 더잘 달리기 위해서는 많은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잘 이루어져야 소리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안정적인 발성이 응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리 소리가 커도 또 완벽하게 발음이 잡혀야 소리가 또잘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음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목소리 관리하는 방법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인 보고 프레젠테이션의 구성 방법까지 좀 넣어봤습니다. 네. 다 얘기하셨네, 책 내용을. 어쩜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요약을 잘해주셔? 빨리 끝내면 안 되니까. 72페이지. 네. 네. 이 책이 좋은 점은 요약을 해놨어요. 팁. 그래서 앞에서 모든 챕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상담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강의가 아니라
상담하듯이 네. 대화용으로 돼 있고 그걸 팁에서 정리를 했어요. 네. 복식 호흡하는 방법. 네. 누워서 호흡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누워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평소에 많이 긴장하는 목이나 상체나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목을 떠받치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 릴렉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조금 더 호흡도 편안해지고 오히려 소리도 조금 더 편안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감을 키우는 거죠. 누워서 호흡하면 아, 내 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서서 호흡할 때도 똑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호흡에 대한 인식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낼 때도 여기 네. 보면 목소리도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 하기 전에 막 다리도 찍고 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는 그냥 가만히 있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아유, 그럼 목소리가 네. 긴장돼요. 네. 당연히 목소리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뒤집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 없으시죠, 근데. 박사님은 워낙에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갑자기 그 방송하게 되면 가끔 뒤집어져요. 아, 네. 다 원숭이도 이렇게 멀쩡하죠. 네, 떨어지는 수도 예.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목소리를 조금 스트레칭하는 연구계 이 좋은 기관들을 조금 다듬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많은 보이스 관련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연구계가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연구계를 네.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연, 말랑말랑한, 네. 경, 딱딱한 네. 그거죠. 그래서 입천장 같은 게 이제 경구계고 네네. 안에 목젖 있는 부분 얘기하는 거죠. 목젖이 연구계라고 연구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랑말랑 열어지잖아요. 그래서 연구계. 네. 예. 그래서 그 연구계가 잘 움직여야 소리가 좀 맑고 명료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만 좀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네, 먼저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요. 하품을 한번 하는 방법입니다. 오, 네. 확 열리네요. 근데 이게 좀 상상하셔야 되는 게 내가 거울을 보면서 처음에는 감을 익히셔야 돼요. 아, 내가 하품하면 뒤에 연구계가 움직이는구나. 이 인식이 있어야 거울 없이도 평상시에도 그냥 일상생활 안에서 하품해보고 아 지금 연구계가 조금 늘어났구나 스트레칭이 됐구나 이렇게 좀 혼자서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 감을 익혀서 네. 안에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드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연구계가 닫히면 네. 약간 답답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앞에서만 네. 나오는데 맞습니다. 연구계가 열리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울리는 목소리. 역시 예. 박사님은 정말 목소리가 연구계가 이렇게 활짝 열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모욕탕 목소리라든가 네. 성악가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연구계 공명인데 그걸 네. 아주 하품으로 표현해 줬구나.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예. 자, 말투에 신뢰감에 음을 입혀라. 네. 말투에 신뢰감에 음을 입혀라. 음 잡으라는 얘기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목소리를 이게 글로 표현하려는 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음이라는 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음이라고 해서 맨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어떤 우리가 말하는데도 다 음이 있어요. 네. 뭐 중국처럼 막 사성 막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한국어에도 분명히 이 음이 있는데 이 음을 제대로 캐치를 못하시면 사투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 말투가 뭔가 조금 이상하게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뉴스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장의 끝을 마무리하게 되는지 그 음을 많이 좀 듣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네. 뭐 경상도 말해서 했나? 네, 맞아요. 했나? 그런 것도 다 음이에요. 했나? 했나? 이런 거. 네. 이런 거 부분들. 네, 맞아요. 그다음에 말 끝을 이렇게 꺾는 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네. 말 끝을 흐리는 분,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했습니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 것들이 신뢰를 떨어뜨린다. 맞습니다. 물론 사투리 쓴다고 신뢰가 없다는 건 아닌데 이게 네. 이제 너무 심하면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신뢰를 위해서 음을 좀 체크해야 된다는 거. 이 짧은 글 안에 되게 알차게 돼 있어요. 네. 익숙히 다 있네요. 연습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없습니다. 그냥. 심지어는 이 제스처까지. 네. 제스처까지 다 있어요. 실은 이제 요즘 MZ 세대들은 저희 네. 책 MZ 프레젠테이션인데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현장에서 대학생들이나 목도학생들이나 이렇게 신입 사원을
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굉장히 저희 세대 때랑은 다르게. 왜 나랑 같이 가려고 그래요? 나보다 한참 어리신 분이. 아, 네네. 저희 MZ가 아닌 세대들과는 다르게. 예. MZ 같은데. 아니죠. 제스처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 성향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발표하실 때 겁내지 마시고 손가락. 이런 이렇게 하나씩 들어서 연습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스처에 대해서 막 정말 디테일한 내용을 제스처는 다 넣지는 못했지만 한번 시도해 보셔라라는 내용 정도만 좀 담았습니다. 네, 발표를 잘한다는 건요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남 앞에 잘 쓴다는 거는 내가 일대일로 말하는 것보다 일대다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이 날 볼 수가 있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MZ세대분들 우리 MZ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이 보고 프레젠테이션 눈여겨보시고 나머지 부분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쁘신 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예. 회장님 예. 그래도 회장님 노하우도 하나 알려주셔야 이 영상이 끝나지 않을까요? 아니 뭘 내가 뭘 노하우 어떤 걸 알려드릴까요?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네. 저는 이제 질문법 알려드릴게요. 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 대처 방법도 잘 몰라요. 본인이 질문을 안 하니까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간단합니다. 앞에 쿠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쿠션이 뭐면 제일 좋냐면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 질문 감사합니다. 라고 칭찬을 먼저 하면서 시간을 끌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질문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Z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노하우를 물어보신 겁니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 기분 좋죠? 네. 그동안은 난 뭐하죠? 답변 생각. 그렇죠. 네.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는 빠른 속도로 CPU가 최대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청중들이 있다. 1대1이 아니라 청중이 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그래도 생각이 안 나.